자, 이번에는 사전 만들기에서 이제 대표 정보 얻기 개념 요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사전을 검색을 할때이 여기가 이제 엔트리 화면이지. 엔트리 화면에서는 스터디에 대한 대표적인 정보, 간단한 정보가 나온다. 스터디에는 여러 개의 뜻이 있는데 여러 개의 품사가 있고 그중에 가장 흔한 게 명사고 공부, 학습, 학문이라는 거지. 그지?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스터디 찾아가지고 스터디에 있는 모든 뜻을 다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다 저기 하진 않지. 스터디 들어가 보면 학습, 학문, 학업, 고려, 연구, 서재, 습작품, 연습곡, 완벽한 예. 이거를 다 처음부터 배우진 않지. 그지? 처음에는 학습하다 정도만 외우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보지.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study, 공부하다, 공부, 학습, 요렇게만 딱 외우는 거야. 그 정보를 가져오는데, 자, study 말고, 예를 들어서, deep을 찾으면은 바니어 정보도 있다. 여기에 바니어 정보도 있고 참조 개념도 있어. 잠깐만, 이거 어디지? 간단 정보. 펠로우를 치면 그러면 참조, 또래 남자친구라는 게 이제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ellow 치면 우리는 명사, 남자나 소년을 가리켜 녀석, 친구, 참조, fella. 여기까지 딱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만,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대표 정보를 딱 보여주는 거야. 딥 말고 또, adult. adult 치면 여기에 grown up, 다큰 성인.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시지 박스 애플 어덜트 한번 쳐보겠어. 치면 명사, 성인, 어른, 유이어, 그로운업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서 명사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른, 유이어 이것도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어덜트 치면 성인 이렇게 딱 나오게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선택의 문제고, 일단은 프로그램 만들 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버려. 나중에 정리, 나중에 정리. 여기에서 성인만 뽑아낼지, 아니면 유희어 빼고 뽑아낼지, 아니면 유희어만 뭐 어떻게 할 거지, 뭐 정하는 거지.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가 클래스 트리를 이용한다. 클래스 트리를 이용하니까 뭐 프로그램이 엄청 간단한 거야. 이품은 뭐 이거저거 쓸 필요도 없어. 딱 한두 줄 쓰면 되는 거야. 클래스 트리가 이거면 뭐다? 아, 이거는 대표 정보다, 간단 정보다라는 걸딱 아는 거지.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어. 다음 시간에는 유이어 반이어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 지금 바로 알아볼까? 다음 시간에 커피 한잔 하고. 오케이, 수고했어. 잠깐만. 반역, 참조, 간단 뜻, 품사, 오케이. 수고했어.